아, 가스활명수 짜가 아니고요. 아, 동화약품. 요게 이제 진품입니다. 네. 가스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또 올랐죠? 예, 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는 안 올랐고. 많이 올라야 되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자, 오늘 장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거래소가 나름 3, 4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 체감은 솔직히 저는 글쎄라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체감은 예, 글쎄다. 이유 자체가 워낙 거래 대금이 하루하루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12조였거든요. 네. 12조인데 그중에 1조 1000억을 카카오가 가져갔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카카오가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주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15조 정도 나왔는데 네. 2조 2000억 정도가 어제 카카오 거래 대금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많이 빠질 때 삼성전자가 2조 이렇게 나오는데 와. 카카오가 어제 기준으로 2조 이상이 나왔던 얘기는 네. 어제는 조금 약간 양봉 조금 떠서 끝났죠. 그러면 카카오 가지고 단타 무지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럼 밑에 그래요.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네. 도화권까지 올려서 끝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오늘도 이제 장중에 3% 정도 2.8%입니다. 정확하게 네. 오르긴 했다가 종가 기준은 1.2% 밀려서 끝나긴 했거든요. 뭐 특별하게 카카오가 뉴스는 없었는데 소위 이제 카카오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쏠리는 주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드릴 때는 네. 조금 안타깝다. 제가 어제 카카오 밑에서 마이너스 5%에서 2조 이상 거래대금 나오는 거 보고 이 거래대금으로 우리 물린 주식 들어갔으면 열흘 연속 상한가 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만큼 저평가되고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너무 쏠려서 물론 지금 많이 빠진 건 인정하고요. 하는데 막상 어제 그 외국인들이 판 금액이 네. 처음 빠질 때 10% 빠질 때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4천억 팔았거든요. 네네. 그날 개인들이 6천억 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아, 경우는 10%가 빠지는데 네. 4천억을 팔았는데 6천억을 사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2천억 파는 거죠. 기관들이. 아, 기관들.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네. 네. 막상 밑에서 거래된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2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나머지 개인들이 산 상황이니까 네. 막상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는 사타팔로탈 많이 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좀 길게 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조심 길게 대비하실 보자. 때. 예. 그래서 이게 체감이 별로였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거래대금이라든지 시장의 매기가 네. 저는 이제 섹터별로 쏠리든지 혹은 한쪽 섹터가 잘 가고 있으면 한 종목이 아니고 그 업종 전체로 온기가 퍼져가지고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이 좀 그랬어요. 뭐 네. 서재 쪽 같이 갔었고 최근에 장비주도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위 주도 섹터가 수소 아니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쏠리는 편이고 네. 수소 관련 섹터가 솔직히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코오롱 그룹주들도 얘기를 했었었고 기타 다른 종목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유틸리티 섹터 쪽으로 좀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SK가스 같은 종목들로 붙어버리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이게 많이 오르는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전통적인 제 기억으로는 방어주였고 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조금씩 올라오는 주식으로 솔직히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죠. 근데 최근에 오늘 가스공사 보시면은요 강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뉴스 따면 봤을 때는 네. 독일의 지멘스사와 뭐 저기 따로 협약을 맺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이런 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이게 물론 저는 이쪽으로 좀 쏠리는 건 맞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수급들로 봤을 때는 연기금 수급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유틸리티 섹터를 바라보는 뭔가의 그 메이저 수급들 자체가
약간은 좀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라든지 혹은 이쪽 산업 섹터를 미리 굉장히 좋게 본다라든지 네. 그들의 생각까지 제가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이런 그 수소 관련 섹터가 유틸리 섹터로 좀 전이가 되면서 좀 꾸준하게 지금 이쁘게 오르고 있다. 솔직히 SK가스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또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시장은 일단 이렇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기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싫은 게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오늘 오랜만에 2,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가 좀 움직일 것 같긴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기 싫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진단 키트를 매매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익고점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해서 봤더니 진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빠져있는 수준 자체가 네. 이게 제가 봤는데요. SD 바이오 센서가 고점 6만 5천 원인데 네. 어제까지 4만 원 갔다가 이제 4만 이제 며칠 전에 4만 원 갔다 올라온 거고요. 시젠이 작년 고점이 16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 6만 원이에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반에 반이 더 빠진 거죠. 그러네요. 거의 제약바이오처럼 바이오 빠진 거죠. 빠졌으니까는. 근데 오늘 그 각 종목들 저 수급 보시면은 오랜만에 원래 진단 키트 최근에 그 기관들 잘 안 들어오거든요. 기관들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하나투자증권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현재 백신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변이 그 백신 있잖아요. 백신 같은 경우가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 혼합된 변이를 치료가 가능한 건데 앞으로 뭐 델타 변이 감마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개나 네 개 동시에 잡는 이거를 다가 백신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어로는 예 다가 백신은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예상으로는 2023년도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하나의 바이러스 잡는 걸 이제 1가라고 치고 네, 뭐 2가 3가 뭐 저 보통 독감 백신이 한 3가 4가가 좀 많은 것 같고 전에 또 무슨 여성분들 많이 맞는 그런 건 뭐 7가 뭐 9가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그런 다가 백신이라고 다가 백신 네. 그런 게 이제 나오더라도 2023년도가 하니까는 막상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진단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 네. 막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진단 키트 종목들 밸류에이션 보면은 지금 호래기 좀 굉장히 싸긴 싸거든요. 네, 네, 6배 네. 7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이쪽도 일단은 앞으로 올해 성장률 한 10% 정도 넘게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보고서 나오긴 나왔긴 했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뭐 대부분 CGN 같은 경우도 저기 3.2% SD 바이오 센서가 7.4% 이렇게 좀 오른 상황이라서 네. 이게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 오늘 처음 양봉 나온 거라서 좀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좀 말씀 좀 네. 드리고 있고요. 진단 키트 말씀 주셨으니까 요 댓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 보내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의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백신 아마 접종을 주로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장관 관련 없지만 요즘 백신을 모아서 접종하려고 2차 접종 일정을 변경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일이 예를 들어 과거 뭐 한 6주 후 이렇게 됐었다면 뭐 5주나 4주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모양인데 뭐 백신이 좀 더 들어왔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거 일정 변경에 대해서 협조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좀 힘이 드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 안내 문자가 간다거나 이렇게 2차 접종 관련해서 좀 협조가 의료기관에서 오면 가능하면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 혹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 시간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일찍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 계속해서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래서 일단 아까 카카오 얘기하다 좀 넘어갔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4포인트 올라서 3,15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올라서 1,042포인트. 그러니까 0.5%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른 거고요. 네.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른 상황이고 네. 시가총액 코스닥 대부분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도 좀 서부장 쪽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유명한 솔브레인 네네 해서 6% 정도 오른 상황이고 네? 일단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라든지 제약바이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3% 이상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코스닥을 좀 더 견인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거래소 수급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2,900억 정도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아침에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정도 매수는 진짜로 이제 세 발의 피 그냥 이만큼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폭발적인 매수세가 한번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확 뒤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솔직히 이제 요 정도 매수 금액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 그냥 솔직히 체크도 안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않겠습니까? 근데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거래소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랜만에 크래프톤이 지금 매수를 많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579억 정도 매수한 상황. SK하이닉스가 507억.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강보합권에 끝난 상황이고요. 거래소 입장에서도 웬만한 종목들이 특별한 종목의 흐름이 없이 강보합권, 약보합권으로 끝났다. 네. 보시는 게 일단은 전체 시장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예. 암모니아 관련해서가 셌군요. 네. 일단 네. 이게 저희가 수소 경제 얘기를 하면서 네, 수소 네. 다음에는 암모니아라는 저 스터디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대신증권에서 좀 굉장히 50페이지짜리 좀 큰 그 자료가 좀 나왔는데 거기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수소 경제, 수소 사회로 이루어지면서 네. 암모니아가 굉장히 좀 많은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이유 같은 경우는 수소 자체로 액화라든지 기화를 해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보면은 암모니아 상태로 암모니아가 수소의 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역할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운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 그 유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가 저도 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네. NH3이지 않습니까? NH3죠. 네. 지소, 아니 그러니까 질소 수소, 하나의 수소 세 개.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그냥 수소 상태로 액화라든지 기화를 해서 이거를 옮기게 되면은 운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수소 자체를 압축한다거나 이걸 액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일인데. 근데 이거를 암모니아 상태, 암모니아를 하려면은 이제 수소라든지 질소를 혼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혼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암모니아 상태 운반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분해를 할 수 있고 이런 그 물질 변환 기술이라 그러는데 네. 물질 변환을 해서 추가 비용이 또 들 텐데 그것보다 장거리 운송 비용 비교했을 때는 암모니아가 굉장히 더 싸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암모니아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차세대 수소 다음 암모니아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암모니아 그 처음에 이제 융합할 수 있는 분이 1920년대 그때 노벨상을 탔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서 언급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중소형주가 아니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1% 상승했거든요.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플랜트 업체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건설하고 이러는 데 아니에요? 근데 네. 수소 삼성 엔지니어링이 중동이라든지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건설한 레퍼런스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암모니아 쪽이 저기 화랑이 된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 이거 EPC라 그러죠. 설계라든지 네. 조달 뭐 시공 같이 하는 EPC 쪽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대신해서는 오늘 그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뭐 저 플랜트 쪽은 저평가되긴 업체이긴 한데 네. 뭐 이게 전 테마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화학회사인 그 롯데정밀화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은 오늘은 뭐 얼마 오르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기술적으로 보시면 진짜로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봤을 때 이게 지금 롯데정밀화학 우리가 아까 NH3 질소 했을 때는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질소 저 화합물이라 그래가지고 비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롯데정밀화학이 지금은 접었긴 했지만 과거에 비료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비료 인프라를 통해서 암모니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국내 암모니아 유통권의 70%가 롯데정밀화학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보고서 나오면서 역시 최근에 뭐 이런 내용이 미리 좀 알려진 것 같긴 해요. 물론 네, 지금 네, 같은 경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실적도 무지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화학주도 엄청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없네요. 언제 없어요? 언젠가 팔았나 봐요. 아 삼성 엔지니어링.
아, 있었는데. 잘 찾아보시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먹고 팔았겠죠, 뭐. 아, 아닌 것 같아. 아. 자,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일단 요거는 좀 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같은 경우는 아마 궁금하실 건데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소부장 쪽에서 하나 마이크론? 네, 굉장히 제일 강한 회사고 네. 그리고 반도체 공정인 그 유지보수라든지 조립을 해서 OSAT 공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사트 공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신고가가 세게 나고 있었어요. 네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같은 OSAT 공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네페스라든지 기타 뭐 테스나 같은 종목들은 안 움직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계 내에서도 그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한 거냐 저도 네. 좀 궁금했던 상황인데 오늘 15% 부러졌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이게 뭐 개별 종목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궁금해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모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네. 화가 나긴 했는데 어찌됐든 뭐 뉴스단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뭐 레포트상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대부분 그 요즘 좀 특징이 뭐냐면요. 잘 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확확 부러지는 것들이 좀 나와요. 이게 어떤 이슈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왜냐면 개별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게 저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 CFD 쪽 이제 증거금 상향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런 걸로도 업계에서는 추정을 좀 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것들이 개인 수급인데 네. 갑자기 이제 저번 주에 녹십자가 갑자기 부러지기도 하고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뭐 어디 쪽에서 그 계좌 그 뭐 저기 종목들이 좀 매도가 막 크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종목들이 갑작스레 부러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네. 좀 그런 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파악하면 좀 늦은 경우가 더 많아서 네, 네, 그거는 네.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종목들 중에서 오늘 6.4 해성 DS라는 종목이 좀 6.4% 정도 해성? 네네.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만드는 생산 업체인데 오늘 제 증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증설 공시가 500억 정도 나오면서 지금 다른 소부장 쪽이랑 차량용 반도체 종목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안 움직이는데 네, 네.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저한테 저번 주인가 전화 오셨어요. 정말로 실적 엄청 좋거든요. 버티기 힘들다. 어디에든다. 제가 네네, 어떻게 좀 해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증설 그 공시가 나오면서 네. 좀 상승을 해서 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우리 전무님 지금 저 미국에서 사진 찍은 거 뭐 지금 정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미국에서 한 보름씩 오다 보니까요. 네. 이제 한국말이 좀 잘 안 들려가지고 몇 주 계셨죠? 보름 있다가 보름 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네. 해성 뒤에서 얘기하니까 네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최근에 미국으로 간 이제 특파원 분이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서 중고차를 중고차가 평소에 이제 뭐 4천만 원 했다면 네. 거의 신차 가격에 한 6천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아, 신차는 워낙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성 DS가 실적이 좋았다고 하시니까 실적을 보니까 되게 좋았네요, 보니까. 좋았는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없는. 보니까. 그 계속 그래요? 네. 해소될 뭐 거라고 그러던데. 저도 네. 희한한 현상이에요. 제가 미국 처음 간 게 91년도였고 뭐 유학 갔던 게 97년부터 99년이었었는데 네. 그 타겟을 갔는데 네. 물건이 없어요. 아. 저는 타겟에 그냥 일반 생필품 물건이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아, 품절? 네. 왜? 하도 많이 사서요? 그게 공급이 안 돼서. 뭐가 공급이 안 돼요? 거기 신형품 그러니까, 가게 아니에요? 아니요. 타겟이면 뭐 웬만한 창고형 아, 마트죠. 아. 네. 그런데 거기 뭐 샤워 커튼하고 뭐 네. 이런 거 사러 갔는데 그런 게 없어요. 못 찾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좀 직원한테 물어서 네.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서 갔더니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수요는 계속 살아나는데 지금은 공급이 안 돼서 수요가 아직까지 뭐 생산이나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예, 지금 못 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수요가 예, 이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제 회복이 되면 판매가 아, 더 늘어날 예, 더 늘어나겠구나. 그런 생각. 이연 수요라는 단어 적합할까요?
이거는 이연 공급인 것 같아요. 공급이 이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카지노 관련된 뭐 리포트가 나왔습니까? 아, 예, 일단 굉장히 많이 여쭤보셔서 네. 좀 리포트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이게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NH 그 투자증권에 나온 느리지만 확실한 회복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저도 올해 3월달, 4월달 그때 리오프닝 관련 섹터 막 움직일 때 5월달에 그때 고객들도 전화 오셔가지고 카지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셨고 그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실적이 안 보였거든요. 실적이 다 해드려도 거의 2년 후 이러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죠라고 했는데 10%씩 날아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게 움직였었던 때고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요. 물론 오늘 그 이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이슈가 오늘 밤에 있긴 있었는데 네. 기사 보시면 마카오 정부에서 도박 산업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어제 9% 정도 빠졌고 윈 리조트라는 회사도 10% 정도 빠지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네. 대한 약간의 좀 악재성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NH투자증권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영업제한 없이 풀 캐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게이밍 협회 AG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따르면 7월 미국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인 19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적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회하는데 인당 지출액, 이게 배팅을 크게 하는 거죠. 인당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80% 상황임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통해 뭐 일상 점진적인 회귀를 뛰게 하고 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마카오 같은 경우에 아까 이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10월 초에는 이제 중추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추절 연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확대에 따른 가파른 매출 회복 일단은 해외 쪽에는 기대가 된다는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고객 접근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들끼리 같은 경우는 고객 접근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 NH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저 세 섹터로 봤더라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올해 하반기 그리고 국가 간 이동 제한 완화 시기를 내년 상반기 그리고 인바운드 확대라고 그걸 내년 하반기. 인바운드 확대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VIP라든지 네. 매스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면은 그에 대한 이제 인프라가 깔리는 시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오면은 중국 관광객을 그 관광버스에 태우고 공항버스는 뭐 매수 수요라고 얘기하죠. 인바운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단체 관광객들 오고 뭐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시기를 보고 일단은 시기열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 시기열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K라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쪽보다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위주로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봤을 때는 외국인 이동 제한이 완화되는 내년부터 봤을 때 네. 그쪽 아까 말씀드린 뭐 파라다이스라는 GK 같은 그리고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제주 드림 타워라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실적의 회복 시기가 네. 올해랑 내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는 뭐 업체별로 파악을 하셔서 네.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이게 이런 업종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천천히 가는 업종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 4월처럼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좀 긴 어업에서 요즘 주가도 나쁘진 않거든요. 요즘 저기 좀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섹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네.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면은 제가 보기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혹시 뭐 LA나 이런 데 가시면서 라스베가스 좀 다녀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아 거기 갈 여유는 없으셨고. 네. 아, 뭐를 그렇게 하셨는데 미국에서 그 실물 경기 파악한다고요. 아 실물 경기 파악. 네. 네. LA에서도 이제 버스 타고 다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중고차 가격 비싸다는 거 알아오셨고요. 네. 또 뭐 알아오신 거예요? 아니 중고차 가격 비싼 건 여기서 다 알아요. 그 말고 또 돈 되는 건 하나 갖고 오신 거죠? 네. 네. 그 엄청나게 돈 되는 걸 가져왔는데요. 네. 이 연방정부랑 네. 미국의 주정부, 네. 시정부에서 그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고용이 회복이 잘 안 될까 봐.
그래서 수요가 다시 미국의 소비가 회복이 안 될까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 그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원래는 우리 실업자들한테만 돈을 퍼준 걸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네. 예, 식당 뭐 사업하는 동생 이래 가서 만났었는데 뭐 그동안에 매출 훼손된 걸 다 보전해 줬더라고요. 다? 예. 와. 매출이 빠진 것만큼 다 보전해 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뭐 1,000원씩 팔았는데 네. 코로나 돼갖고 한 500으로 깎였어요. 네. 그럼 500씩 그 보상을 해준다고요? 네, 그게 진짜 믿기지 않잖아요, 그죠?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동안에 수익을 보전을 해줬냐 했더니 이제 매출을 보전을 해줬더라고요. 그게 네.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뉴욕의 그 무역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한국 무역협회 네. 그 지사장님이나 그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나라의 식당 아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뉴욕에서 잘 나가는 식당 네. 예. 그 부분에서 매출이 코로나 직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네 500만 불 줄어든 걸 그대로 다 현금으로 500만 불 다 500만 불이 60억? 60억이에요. 식당한테 60억을 지금 한 식당에? 네, 한 식당에. 네,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대요. 500만 불 받아. 그게 그 미국 식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 한인 식당 와. 500만 불, 300만 불. 그래서 제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LA 와서 네. LA에서 이제 사업하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네. 뉴욕에서는 이런다는데 진짜냐? 네. 예, 저희는요. 그 동생은 이제 아웃도어 스포츠 그 사업을 하는 동생인데 뭐 한 6개월 동안 문 닫고 있었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네. 못하니까 네.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에서 돈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하나도 없대요. 와. 미국 소비가 줄어들 이유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와. 우리가 이게 뭐 테이프링 가지고 뭐 우리가 엄청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고용 지표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 두근두근거리면서 근데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냥.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아니 고용 지표가 왜 약간 쇼크가 나왔지? 9월 첫째 주까지 그 노동자들한테 그냥 퍼졌었잖아요. 그게 이제 첫째 주로 이제 중단이 됐고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 이제 복귀해 볼까? 예. 와, 그 정도예요. 네. 와, 굉장히 씁쓸한 문제인데. 괜히 천적우위 아니구만. 네. 와, 의류 OEM 회사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천조가 아니구나. 몇 천조를 참 뿌렸죠. 그러면 아. 이제 타겟부터 이제 서비스 업종인 LA에는 이제 뭐 저거 월트 디즈니도 있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 드라이버 분들한테 네. 저쪽은 지금 어떠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면 원래 우리가 에버랜드에도 가면 인기 많은 거는 네. 2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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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기다려서 한 번 타는 걸 지금은 5번, 10번 탄다는 거야. 아직까지 안 돌아온 거야. 네. 그런데 이제 타겟 같은 데 가보면 뭐 살 물건이 없을 정도로 그쪽은 동났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 센터장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는 이 굿즈가 많이 팔렸으면 네. 앞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서비스가 살아날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확신을 갖고 왔어요. 이번에 현장을 보고 나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카지노 말씀하셨는데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년에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 쪽을 많이 이제 접고 마카오 쪽이랑 네네. 싱가포르 쪽을 주력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마카오 중국 규제 들어가고 미국은 살아나는데 미국 쪽은 라스베가스 샌즈가 많이 스크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MG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매장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네, MGM하고 네. 라스베가스 샌즈의 주가 차이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서 아, 미국의 소비는 네, 여전히 네, 네. 탄탄하고 앞으로 더 할 거다. 아, 네, 그런 생각합니다. 야, 지금 너무 비교되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일간지 보는데 우리 자영업자분들 극단적인 아. 선택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니었죠. 그래서 그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뭐 방역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미국은 그냥 돈 퍼주면서
예, 언제든지 이 식당하고 뭐 노래방 뭐 이런 것들. 아니 그렇게 퍼지면 뭐 가게 문 닫지 나도. 네, 그 안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예,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아유. 예, 그 뭐 그것 가지고 한 달 월세도 못 내는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이런 말 할 그거는 안 되지만 뭐 20대 30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들은 뭐 12시까지 1시까지 좀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아. 예, 좀 치명률이 높을 수 있는, 아. 그런 60대, 60대 70대 분들은 좀 일찍 9시 이후 10시 이후에는 모임 못하게. 아, 그게 좀 다양할 이렇게라도 필요가 좀 있겠다.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다녀오셔서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각, 아주 넓은 시각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세익 전무님. 2주 다녀오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전무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 분위기가 아주 또 훈훈하게 갑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는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